아, 들려요? 간단하게 세 아, 가지만 할 이러죠. 거고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1살이에요. 21살이요? 네. MBTI 어떻게 되세요? ISFP예요. ISFP요? 네. 제가 좋아하는 MBTI. 아, 진짜요? 아, 뭐야? 아, 장난이고요. 아, 아 너무 긴장하실까 봐. 네. 그 남자들이 네. 어쩔 때 섹시해 보이세요? 집중할 때? 공부하는 거나 약간 운동할 때 아, 뭔가에 집중할 때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일 되게 열심히 할 때. 집중하는 모습? 집중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좀 막 이제 땀 흘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구나. 네. 무슨 운동? 저는 러닝도 좋아하고 네. 조깅 같은 거 하는 거랑 그리고 등 운동? 등 운동? 네, 등 운동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랩풀다운? 모르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네요. 혹시 남자들이 혹시 섹시 보일 때 있으신가요? 아, 나 오피니언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아 잠깐만. 섹시해 보일 때요? 자켓 벗을까요? 아 이건 아니고요. 아 뭐지? 섹시해 보일 때? 네. 나 술 잘 먹을 때 좀 섹시하던데. 어. 아, 일단 잘 먹는 게 좀 멋있지 않나. 아, 잘 먹는 게 섹시한다. 혹시 본인은 어떨 때 섹시하나요? 약간 저보다 힘이 셀 때? 아 힘이 셀 때? 네. 뭐, 약간 사실은? 제가 못하는 뭔가 약간 힘이 셀 때? 뭐 들어줄게. 맞아요. 이럴 때. 아 저는 이렇게 약간 팔 이렇게 딱 걷었는데 핏줄 보일 때? 아 딱 걷고 핏줄 보일 때? 아 저도요. 아 생각이 안 나. 약간 핏줄에 약간 섹시함을 느끼나? 네 핏줄이랑 약간 팔뚝 굵은 거? 팔뚝 굵은 거. 저도 덩치가 클 때. 덩치가 클 때? 그다음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장을 입을 때요. 슈트를 입었을 때, 아 정장 입고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제일 섹시하나요? 소매를 걷을 때요. 소매를 걷을 네. 때. 시계가 보이고, 네. 네. 핏줄까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남자들이 섹시해 보일 때,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네. 막 머리 넘길 때 이렇게 넘길 때 그때 아, 약간 멋있. 미안해요. 그때 멋있고 약간 네. 약간 젖어 있을 때. 아 웹펌 느낌이죠. 웹, 네. 아, 웹 네. 스타일링. 아 그리고 네. 약간 머리 안 올리던 남자가 네. 이렇게 올리고 한 번씩 네. 스타일 바뀌어서 아, 나타나면 진짜 오늘 올렸거든요. 네. 아, 네. 혹시 스타일 이상형 뭐. 저는 자기 진로에 열심히 집중할 때랑 아, 네. 그 셔츠 입었을 때요. 혹시 안 꾸미다 갑자기 셔츠 입었을 때?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맞아. 아 형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좀 힘들었겠다.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아니 근데 니 잘하는데? 아니야. 잘하는데? 이거 어려워. 아 이거 긴장 은근히 많이 된다. 이거 하면서 내가 그 다음 무슨 드립을 쳐야 되지? 해서 이런 게 있다.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 진짜. 아 진짜요? 근데 목마르지 않아? 사주세요, 솔직히. 그러면 형님. 그러면 형이 이럴 때 형님 사주세요. 그러면 네. 너 요즘 커피 어떻게 사 먹어? 자 들어왔습니다. 광고 타임. 렛츠 광고 타임. 아니 그래서 일상카페라는 어플인데 이게 국내에 200여 개 브랜드가 또 입점돼 있고 이게 쿠폰을 쓰면은 최대 18%까지 할인이 돼. 아 그럼 개꿀인데요? 그리고 이게 GS25, 뭐 투썸, 미디아, 베라. 야 그럼 다 있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도 다 들어있으니까 어.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많이 쓸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일상카페구나. 그리고 네가 선물 받으면은 막 취소하고 싶거나 막 연장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대. 아, 그 다음 뭐더라? 얘 도와줘. 어, 지금 나 뭐 봤지? 영도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 카페 앱이 안 깔려 있어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깔아도 돼. 내가 선물을 하는데. 그게 된다고? 아 당연하지. 요즘 세상이 무슨 시대냐? MG요. 네, 그리고 이게 네. 또 엄청 쉽게 그냥 카페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간편하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해볼까? 오, 좋아.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간편하다고? 너무 편안하네요. 네. 너무 가격도 저렴하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일상 카페. This is 일상 카페. 혹시 그러면 네. 이성의 좋아하는 신체 부위? 신체 부위? 두 개. 저는 팔뚝이랑 오. 허벅지. 팔뚝이 약간 그 요즘 머슬핏이라 하나? 아 그런 핏? 네 그런 핏이죠. 가득 차는 거. 네. 그리고 허벅지요? 네.
그러면 청바지 입었을 때 약간 탄탄하게 나오는 그런... 어, 네, 너무 좋아요. 혹시 그러면 좋아하는 신체 부위가 있나요? 손... 그 핏줄? 손에 핏줄 보는 네. 거? 핏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핏줄을 좋아하세요? 네, 아, 네. 되게 어. 막 쓰니까 막 하나 더? 네. 핏줄 말고 하나 더? 핏줄 말고요? 네. 그 남자들 청바지 입을 때 그 엉덩이 라인? 엉덩이 라인? 아 그게 예 네. 그 아예 여기 다 놓고 벨트 아 그것도 좋은데 그 엄청 그 있어요. 아. 되게 가지런하고 엄청 깔끔한 라인 엉덩이 라인을 좋아한답니다. 네. 좋아하는 신체 부위 있으신가요? 신체 부위요? 아 이거 괜찮아요. 편안하게. 어 팔? 네? 팔뚝? 팔 두꺼울 때? 본인은? 아 저는 좀 확고한데. 네 어떤 거요? 저는 엉덩이요. 아 제가 좀 확고해가지고 아, 네. 저는 무조건 엉덩이. 그러면. 남자한테 좋아 남자의 좋아하는 신체 부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약간 허리통이랑 허벅지. 허벅지? 허리통이 네. 궁금한데 허리가 이렇게 굵은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허리통이 큰 사람. 왜 그게 좋아요?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아, 이렇게 좀 크니까 네. 약간 한 손에 잡힐랑 말랑하고. 네, 저는 어깨랑 손. 어깨랑 손? 왜 어깨가 좋아요? 어깨 넓으면은 안겼을 때 딱 이렇게. 약간 안겼을 때 덩치가 크다고 어, 느끼면 좀 어, 듬직하면 좀 어. 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저 이만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 저는 떨려.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어, 저는 눈이 예쁜 사람? 눈이 예쁜 사람? 네. 어떻게 예쁜 사람? 어, 영도 씨처럼? 아. 좀 선한 눈을 좋아하나요? 네. 선한 눈. 네. 아. 선하세요? 눈이. 아니요. 저는 좀 섹시한 눈.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저는 여기 팔이랑 광배 좋아해요. 팔이랑 광배? 응. 2두 3두. 응. 좋아해요. 2두 3두 둘 중에. 뭐예요, 거기가?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남자들 보는 신체 부위 있을까요? 아, 저는 약간 키가 큰 편이라서 네. 약간 키를 좀 보게 돼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67, 8이요. 와, 엄청 크시네요. 네. 키를 좀 보시는? 네. 아, 혹시? 저는 어깨예요. 어깨?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간 170인데 어깨가 넓어. 네. 근데 185인데 어깨가 약간 좁아요. 그럼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도 170인데 어깨 넓은. 아, 그게 있구나. 키시죠? 저는 차라리 키 크신 아, 분 할래요. 역시 갈리네요. 네. 이래서 오피니언입니다. 각자 오피니언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의견이 다르네요. 아, 나오시나요? 나오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히 키가 몇이죠? 네, 아, 저 88입니다. 아, 저보다 약간 크네요. 예. 네, 네. 어, 혹시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사는 지금 현재 군인입니다. 어. 네. 군인요? 네, 군인. 이게 휴가 중이신 거 같아요. 네, 휴가 중. 파이팅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이성을 볼 때 좀 본 포인트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저는 좀 귀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세 보이면. 네. 사실 제가 지고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 혹시 귀여운? 네, 외적이든 어. 성격이든. 근데 좀 겉으로는 세게 생겼어. 근데 알고 보면 귀여운 여자예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 좋은데 네. 그냥 뭔가 저보다 제가 남자인데 제가 뭔가 기어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남자 네, 스타일이시구나.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외강 내강이면 좀 그렇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데요. 또 이성에게 좀 설렜던 행동이나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항상 고정인 게 술 먹었을 때 살짝 걱정해 주는 거. 아, 그 네, 상대방이 본인, 나를 걱정해 주다. 예. 네, 보통 이제 네. 술 먹었는데 뭐 알아서 재밌게 놀아. 아니면 너 알아서 놀아. 이런 나 서운해요. 네, 네. 저도. 네. 맞아. 약간, 예를 들어 어떻게 좀 걱정하는 게 좋나요? 일단은 항상 일단 집 빨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고정. 그냥 아, 네. 네. 계속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집착식 아닌가 혹시? 좀 살짝 집착은 아, 좋아. 살짝 집착. 살짝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저도 좀 사랑과 집착 좀 비유한다. 저도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성이 또 마음에 들 때 하는 행동에 본인만의 좀 플러팅이나 스킬 좀 이성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꼬실 때요. 네. 아, 근데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본인 중에 은연 중에 있을 거야 아마. 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꼬실 때요? 하나만 공개해 주시죠. 왠지 막 머리 쓰다니.
아 뭐야? 아, 아, 머리. 아 근데 머리는 진짜 아, 머리는 이게 안 쓰다듬. 머리 안 쓰다듬고. 네. 혹시 몇 자리에서 네. 이거 아닌가요? 아, 아 살짝 이런 거 많이 한다. 이렇게 어깨 걸치는 이런 거. 어, 저 좀 설레요. 네, 걸치고. 네. 좀 안 챙기는 척하면서 챙기는. 네. 아 그거 네. 무심중에. 네, 무심하게 그냥. 시선은 딴 데 있고 휴지. 예,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 그걸 아는데 하는 것 같아요. 고수십니다 이분. 어, 아, 좀 인터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사진 한 번. 네, 좋아요, 좋아요.